5000mAh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거의 비슷한 규격에 비슷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요. 반드시 이 회로를 이식시켜야 합니다. 잠깐, 왜 안 켜져?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스마트폰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제가 올 초에 구입한 갤럭시 S25 울트라입니다. 다양한 AI 기능과 빠른 속도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배터리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배터리 관리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관리에 들어가서 안 쓰는 것들을 최대한 꺼준다고 꺼주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달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삼성 갤럭시는 이제 과거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긴 합니다. 배터리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S20 울트라부터 S25 울트라까지 플래그십이 6개나 바뀔 동안에 동일한 용량을 계속 고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와이드 7에서는 6000mAh의 배터리가 채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6000mAh를 넘어서서 현재 안어에서는 10000mAh의 보조배터리 수준의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규격에 비슷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이 모두 모이는 곳이 바로 이 화강북인데 설마 이곳에서 삼성전자에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배터리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请问一下这边有没有那种超容电池啊这是三星 S22 ultra的有没有比这跟这个差不多大然后这容量比这个大一点的别的电池呢就公司没关系的只是这下面下面的芯片都不重要这是三星的是不是只有三星的啊跟这个电池差不多大容量比这个大一点的电池不知道啊好谢谢啊 不懂啊，请问一下，我想找一个电池，这个是三星 S22 的电池，有没有比这个容量大一点的那个电池？肯定是好的呀。啊，但还是大小确实差不多。네 구했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 15에 들어가는 정품 배터리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한 적이 없는 미사용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용량 5400mAh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샤오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자가 두 개라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작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기존에 있던 배터리를 그대로 완충을 시킨 다음에 3D 마크를 돌려서 이제 몇 프로가 남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는 순정 배터리를 분리한 다음에 그 안에서 BMS 회로를 분리를 하고요. 이제 샤오미에다가 이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장착을 해준 다음에 완충을 시켜놓고 동일한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저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10% 정도의 배터리 용량 향상이 있었으니까 이 작업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소모되는 양이 조금 더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저의 이제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충되어 있는 제 스마트폰이고요. 이렇게 비행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00%의 배터리량이 이제 얼만큼 소모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6% 정도 소모가 됐네요.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총 40번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두 번의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총 12%의 배터리가 소모됐습니다. 한 번 돌 때마다 6% 정도 이제 소모가 된 걸로 대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던 제 갤럭시 S25 울트라와 작별을 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있는 파손 보험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분해를 위해서 열을 가해주겠습니다. 열은 80도. 어느 정도 열이
네,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또 뜯어지면 이제 티 안 나게 잘 접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뜯어졌나 볼까요? 짜잔. 최대한 조심조심 뜯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쪽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가는 케이블도 깨끗하게 한번 배터리를 또 분리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천천히 공간을 넓혀가면서 또 이렇게 알코올을 살짝 넣어주고 있어요. 부피가 거의 비슷한데 용량이 400mAh나 더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두께를 봤을 때 오히려 삼성이 더 두꺼워요. 자, 무게는 볼까요? 현재 삼성은 63g, 샤오미 배터리는 62g. 네, 무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샤오미가 현재 좀 더 가볍죠. 자, 그러면 옆에 이제 수리실로 넘어가서 이 상단에 있는 BMS를 이식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샤오미에서 네, 이 보호회로를 좀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현재 3.7V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예요. 자, 이제 삼성에서 네, 이 회로를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회로를 이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네, 정상적으로 네, 배터리 용량이며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네, 볼트 수는 이쪽이 플러스라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간격이 좀 안 맞죠? 쇼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얼추 맞는 것 같죠? 자, 이제 용접기로 용접을 좀 할게요. 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었습니다. 자, 쇼트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배터리 작업은 자칫 잘못하면 화재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없으신 분들, 이쪽 분야에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이런 DIY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네,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네, 삼성 회로를 품은 네, 샤오미 배터리가 탄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면 테이프 작업은 진행을 했고요. 일단 화면이 뜨는지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왜 안 켜져? 잠깐, 왜 안 켜져? 잠깐만요. 200만원짜리인데? 혹시 모르니까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가 거의 방전 상태였네요. 근데 지금 PD 충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마무리부터 지을게요. 배터리는 반드시 네, 탄탄하게 이렇게 고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붙여주고 자, 배터리에 꽂아줬습니다. 아래도 지금 보시면 공간이 살짝 있고 배터리도 아까 왼쪽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여백이 더 생겼어요. 순정 상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가급적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꾹 누르지 말고 이렇게 자리만 잡고 이 상태로 다시 핫플레이트에다 열을 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열을 주는 거죠.
한 3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꾹 눌러주고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을 완전히 다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다음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얼추 충전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전원을 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방수가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니까, 자, 센서에 들어가서, 자, 보이세요? 자, 73에서 72, 71로 내려갔다가 바로 돌아오죠. 현재로서는 이제 방수 기능 자체는 이제 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교환이 끝났으면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배터리 초기화부터 해줘야 되는데요. 별샵 9900 샵입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배터리 값 초기화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 부분에 있는데 다른 옵션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초기화를 누르면 네, 리셋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5400mAh에 대한 100%가 다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진행한 다음에 이제 완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00%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보시면 100% 아까와 동일하게 비행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회당, 그러니까 총 20번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 1회당 약 6% 정도의 배터리가 소모가 됐었고요. 두 번 테스트가 끝났을 때 88%였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88로 보이지만 실제로 소모된 양은 첫 번째 테스트가 끝났을 때 94%,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때 89%였네요. 전체 배터리 양에서 1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편차가 크지 않은 거고, 이 배터리를 다 쓸 때까지 썼다면 조금 편차가 더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 배터리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용량은 네, 5000mAh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값은 BMS라고 하는 그 보드에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늘었지만 실제로 이 값은 변하지 않고요. 대신에 배터리 용량 자체는 실제로 적용은 됩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의 배터리를 5400mAh까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출시된 적 없는 울트라 시리즈의 5400mAh의 스마트폰을 제 손에 쥐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DIY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주의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분리 과정에 절대로 배터리에 네,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린두라든지 히팅건을 통해서 네, 납땜을 하거나 네, 접합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작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좀 더 높은 용량의 갤럭시 S 울트라가 출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